계속 불러주는 노래 같은 느낌을 저 받았다니까? 는 거 있어, 는 거. 한국말 뭐. 겁나 많이 늘었어. 과거형도 아닌 미래형도 아닌 철저하게 뭐 내일 하러 다니던지. 무대를 약속을 했어요. 발라드를 부르기로. 이마에다 뽀뽀를 하려고 하기로 했는데 위에다 뽀뽀를 했어. 라이브에서. 무대에 내려서 이제 야단 치는 걸로. 야단? 왜 쳐? 꼰대야, 꼰대!